그거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를 네. 내가 축적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됐다라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냥 보통 사람인 우리는 내 그릿에 맞게 이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접점도 없는데 바로 점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내 그릿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 최대한 무의식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내가 막 불편하지 않을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이런 거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나는 나를 사랑해라든지 네네네네. 혹은 내가 10억이 없는데 네. 나는 10억 자산가다 이런 네. 식으로 자기 확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100번씩 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일단은 10억 자산가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뭐 되고 싶다고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내 신념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분명히 네. 한번 써보세요. 네. 한 줄만 써보세요. 네. 나는 100억 자산가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는데 그냥 봐봐요. 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확언이라든지 어떤 네. 신념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느낌. 그래서 나는 진짜 빵원이에요. 근데 네.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여기 나왔어요. 네. 이거 두 를 있는 이 접점이 없잖아요. 네네네. 100억 자산가를 네. 쓰는데 이 연결 다리가 바로 느낌이거든요. 네네. 이 느낌을 서서히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걸 더 강하게 네.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들이 뭐 100억 자산가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쓰면 바뀌겠지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현재 내 위치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 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살짝 높은 거 그거를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글자로 솔직히 적지 않아도 느낌을 만약에 딱 한 방 정말 크게 얻어맞는다면은요 네. 그거는 적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느낌이라는 건 무의식은 가능성이 98% 100%예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네. 100억을 이렇게 쓰면 네. 된다. 네. 100번 쓰면 된다. 네. 아는데 이미 그분은 여러 생에서 걸쳐부터 어떤 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 경험이 이미 많이 축적된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고요. 물론 이분이 그런 본인의 전생이든 무엇이든 이거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를 네. 내가 축적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됐다라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어쨌든 그들의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어떤 방법 제시하는 것들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전혀 다른 에너지에 전혀 다른 어떤 신념체계를 갖고 이 사람은 이미 전에서부터 그런 DNA가 있는 겁니다.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네. 공장이 됐든 그런 유전자가 이미 있는 거고 그런 계획을 해서 이번에 태어난 거고요. 네. 그냥 보통 사람인 우리는 내 그릿에 맞게 이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접점도 없는데 바로 점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쓰는 게 아예 소용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쓸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내 그릇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 최대한 무의식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내가 막 불편하지 않을 정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네.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네. 1,000만 원부터 한번 시작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이 만약에 됐어요. 그럼 네. 뭔가 얘가 자신감을 갖고 있겠죠. 아 맞다 이거 적으니까 되는구나. 근데 무조건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네. 내가 현실에서도 해야만 합니다. 행동적인 부분이 빠지면 그냥 허울 좋은 확언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좋아요. 네.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널리고 널려있는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 방법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지? 내가 오히려 이게 막 결핍적인 게 아유 100억은 무슨 이게 되려나 막 쓰면서 이런 분들과 네. 아니면 그래 내가 일단은 100억 이거 하고 있고 그러면 100억을 짧게 잘라서 내가 10억씩도 나누고 그 10억을 또 짧게 1억씩 나눠서 1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의 이런 줄을 내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상하는 사람이 현실 가능성이 더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본 뼈대 없이 바로 점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 느낌이라는 부분에서 네. 제가 책 같은 거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네. 행동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쓴 목표가 네. 잘 되고 있다 그 느낌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골이 있으면 이걸 네. 잘게 잘라서 하나씩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성취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 이게 되네 라는 어떤 경험 그리고 내가 느낌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해갔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감이 와요. 심상을 하든 뭐 끌어당김을 하든 저절로 내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이걸 약간이나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게 뭔지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저절로 내가 상상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경험, 뭐 없어도 할 수 있는 경험, 뭐 경중을 따지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부자 관련 책들 이렇게 보면은 네네. 내가 부유함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내가 배우라는 거지 내 어떤 행위적인 걸 하라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있고 그것도 느낌으로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느낌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몸이 98%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얘는 느낌으로 소통하는 애고 얘는 얘 신념체계를 한 방에 빡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강한 느낌이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 그런 느낌적인 이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데를 갈 수밖에 없죠. 돈을 조금 주고라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책에서 이제 우리에게 정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네. 정화는 아까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던 신념, 뭐 네. 무의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한 큐에 그 모든 흩어진 에너지를 다 정리하고 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의식의 상태든 마음의 상태든 그것으로 되돌리는 것들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가 시작됨과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이게 이어서 지금 범봉점을 만들었고 네. 그게 이어서 K라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는 기억의 총복합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억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육받은 것들도 과거의 누군가의 기억들, 그쵸, 경험들 그쵸. 그거에 비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런 모든 기억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태초의 때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아무런 어떤 삶을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거르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경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 본래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더라도요. 정화는 네. 이제 네 가지 문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문구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말들로 안 끝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버릇에 관한 책도 있지만 네네. 실제로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은 파동이고 에너지거든요. 네네. 이것들은 되게 강력해서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도 이 수정할 만큼 그런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늘상 정화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그 모든 것들 그냥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사람들부터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굳이 정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 공부라든지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반드시 어떤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내 인생 바꾸겠다는데 뭐 그거 못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아, 영혼 없이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 예, 영혼 없이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하다 보면은요 네. 뭔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말해지는 그 에너지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혼 없이 했습니다. 영혼 없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되게 적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착붙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냥 뭐 택시기사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내리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다들 좋아하세요. 제가 그런 말 원래 표현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야. 일단은 내 주변인들한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대한 태도도 약간 급작스럽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네. 그래도 되게 좋아하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정화한 것 같아요. 영혼 없이 해도 됩니다. 네. 하다 보면은 네. 몸이 나도 사랑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내면 아이 얘기도 네. 했지만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사실 가장 필요한 게 그냥 사랑해 고마워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솔직히 사랑한다는 말 뭐 몇 번 들어봤어요. 그렇게 못 받은 사랑을 어른인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내 인생 얼마나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사랑도 되기도 하고 내면의 상처 치유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솔직히 그런 말버릇을 그런 에너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삶이 안 바뀐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체화를 해서 네. 실행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작가님은 그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박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진짜 네. 이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집안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에너지적으로 설명하자면 네. 그 안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젖어있는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에너지에 계속 젖어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네.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거부고요. 내가 내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상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여운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상처 입은 거거든요. 그냥 아, 더 이상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무의욕. 네. 아니면 뭐 정말 우울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네. 네, 그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그냥 두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 네. 최대한 그 장소를 벗어나고 내가 그 장소에서 같은 에너지가 고여있는 네.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와 다른 에너지를 지닌 그 무엇을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반려동물 한번 네. 키워보셔라 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혹은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는 거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거기 오셔도 상관은 없고 혹은 뭐 제 영상을 보셔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뭔가 다른 에너지가 네. 있는 그것과 내가 맞닿아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